예, 반갑습니다. 전통사랑 이웃사촌에 나오신 우리 멋쟁이 시문화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예. 반갑습니다. 네네. 저기요, 우리 시문화님 이제 좋아했던 거 얘기부터 먼저 한번 좀 해줘 보세요. 우리 소리 좋아하신 것 좀 있으셨어요? 예, 엄청 좋아해요. 예, 어떤 소리들을 좀 좋아하셨어요? 우리 남도 민요. 어. 흥겼기 때문에 예. 그 원래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밥 매면서 일하면서 라디오 틀고 그 음악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엄청 음악 속에 지금까지도 지내지만은 어렸을 때도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들은 대로 그냥 다 그냥 주워 외웠어요. 아버지가 딴따라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길을 못 버리고 그냥 죽자사자 막 부뚜막 두드러가면서 아주. 세상에 우리 얘기 이런 얘기 들으면은 참 그래요. 우리 저 시문화님께서도 어릴 때부터 꿈이 말하자면 노래 부르거나 음악하는 꿈을 꾸셨는데 네. 이제 집에서는 그걸 이제 말리니까 예. 결국 이제 밭으로 가서 호미질하면서 그걸 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 호미한테 풀었구만요. 하늘 낯질하고 뭐 항상 낯질하고 세상에 예. 아이고 맞아. 아이고. 그래서 그 어릴 때 그 그렇게 감성 예민하고 들리는 대로 따라 부를 수 있고 막 그런 시절에 들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네. 가요는 그때는 뭐 스피커에 나온 대로 다 따라 불렀겠네요. 예, 그래 콩쿨 때 나오면 콩쿨 때 오면은 또 밤에 또 몰래 또 그거를 가고 개구멍 뭐 한다나 어쩐다나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나고 아주 그랬어요. 아이고 시문화님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우리 고향 동네 생각도 나요. 저희들 동네도 저도 시골 촌놈 출신이라 나서 그런 얘기 들으면 금방 알거든요. 그 콩쿨대회 한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콩쿨대회 어떻게 열렸는지. 아 콩쿨대회 오면은 조금 약간 우리는 아주 기쁜 산중이었어요. 예. 근데 조금 약간 좀 한 십리길 정도 가면 콩쿨대가 있으면 거기를 또 가요. 콩쿨대가 이제 음악만 따라서 가면은 하다못해 저기로 타와요. 삽도 타오고 깽이도 타오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럼 타올 때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또 일할 때 그거 또 하면은 또 뒤지라고 혼나요 아주. 아시면 아님이 그 고장 노래자랑에 나가갖고 일단은 삽이라든가 꽃갱이를 상으로 타셨다는 얘기네. 예. 권대는 연장 주더라고요, 이렇게. 예. 세상에도, 아이고. 아, 그때 저희 동네 쪽에서는요, 양재기 비슷한 게. 양판. 양판이라고. 우리 시골 말하는 양재기라고 그랬어요. 예, 예. 아, 옛날 얘기를 해보네요. 예. 아, 시문화님 고향 어디셨어요? 전라남도 장성입니다. 세상에. 아주 깊은 산중이었고 눈 오면은 눈이 이렇게 쌓여서 학교를 예. 못 가요. 아,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가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만은.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까 장성 얘기 산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좀 저 젊어서 공부할 때 예. 이제 유학자 선생님들을 좀 많이 만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 장성이 유학이 세요. 선비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큰 선비님. 예, 예. 장성에는 눈물의 고장이라고. 아, 그럼요. 예. 선비들이 많이 나오고 예, 예. 저희 할아버지도 훈장님이셨어요. 아... 예. 그래서 이름을 그때 심백자라고 지어줬거든요. 근데 서울에 오면서 촌스럽다고 은하로죠. 좀 저 여성분 이름으로 백자는 좀 드물긴 해요. 예. 좀 그래요. 그래서 시문화님으로 잘 바꾸셨네. 그게 어렸을 때 가수한다고 서울에 왔는데요. 네. 제가 산부인과 간호사로 취직이 된 거예요. 예. 시골에서 있으려니까 가수가 못 되겠더라고요. 그래서는 가수하자고 완행차 타고 이제 서울에 왔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모집에 기거하다가 나 아무데나 넣어주라 했더니만은 병원을 찾은 거인데 예,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서울 생활을 하셨네요. 네. 야, 근데 우리 그 지금 완행차 탔다고 한마디 하셨는데 네. 그 옛날에는 정말 시골에서 기차 타고 서울 가는 일이 한두 번 한 마을에 몇 번씩 있거든요. 네. 어디 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또 바로 그냥 기차 탔다고 그러고 네. 근데 그때 그냥 용감하게 네. 기차를 탔어요. 네. 네.
고숙이 오셔갖고 고숙 따라왔어요. 아, 고숙님을 따라와서 그냥. 예, 예. 근데 그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놔두셨어요? 모르게 왔어요. 많이 찾았대요. 근데 나중에 고숙이 나중에 말해줬대요. 찾지 말라고. 행방불명됐다고 했는데 제가. 집에서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백자야, 백자야, 어디 있냐, 백자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난리 났대요. 난리 났죠. 예. 네, 고숙이 나중에 야, 말해줬대요. 세상에. 그런 사연이. 그 이제 서울 생활하시다가. 그래도 이제 직장 생활도 해보고 이런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짬짬이 또 그 예전에 좋아했던 음악 찾는 나도 노래 배우고 소리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겠네요. 있어요. 거기 병원에가 옥탑에가 이제 쌀 차고지로 창고로 이제 거기는 이제 문을 딱 닫아놓고 이제 쌀 자루를 막대기로 때려가면서 거기서 또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연찮게 거기서 이 소리 잘하시는 분이 그 우리 그 저 병원에 일하시러 오셨어요. 청소도 하고 하러. 그냥 이모인데 그 이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또 어떻게 좋은지 나한테 초성이 좋다고. 그래서 가르쳐주대. 그 노래 원래 그 양반이 그걸 하셨대요. 전문의로 하셨대요. 그러다가 또 이제 말았다가 이제 결혼해보고 나니까 그렇죠. 결혼하니까 가수도 못하고 가수한다고 아주 그냥 남보은 선생님, 백남봉 선생님 다 쫓아다 KBS 방송국에 저기 남산에 남산까지 예 그리고 쫓아다녔는데 그때 백일장하고 막 경연대하고 막 예, 그럴 때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아, 그냥 뭐 바람이 불어서 갔어요. 야,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 이제 이제는 또 아이들 키우는 데 그냥 아주 막 예, 정성 다 드리고 그러셨겠네요. 예. 시간도 안 나고 예 그러고 한 40 딱 되고 나니까 맨 남매 키우셨어요? 3남매요. 아, 그래도 국가에 충성 애국 다 하셨습니다. 예, 딸 둘, 아들 하나. 야, 근데 큰 딸도 이제 이화여대 행정학과 나오고 아이고, 작은 딸 또 바로 작은 딸은 또 세종대 무용과를 예, 나오고 예, 예. 아들은 이문과 서울대 이문과 나오고 네. 그러고 나니까 나가 이제 끼가 또 발동하니까 네. 가수는 못하겠더라고요. 나이가 있은 게 그래서 그만 국악을 해야지 하고 판소리나 국악하면 얼굴이 늙어도 괜찮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제 선생님을 찾아다니는 거에 또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얼굴이 늙어도 된다고 누가 내 생각에 내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 시부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아이고 그래서 그때 소리를 그래도 뭐 막 그냥 계속 들은 대로 그때도 예, 배웠다면서요. 네, 들은 대로. 들은 대로. 네. 그러면은 소리 그때 배운 소리는 그때는 어느 분 소리를 좀 따라 배웠어요? 아니 그때는 선생님 정시로 찾아갔어요. 아 그래요? 문옥주 선생님이라고. 아, 문옥주 선생님을. 문옥주 선생님이 지금 미국 가요. 그렇죠, 뉴욕에. 그렇죠. 아이고 뉴욕에. 그 선생님을 만났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민요를 거기서 또 배우고 판소리도 쑥대머리도 그 선생님도 가르쳐 주시고 민요 배우다가 남도 민요 배우다가 그 선생님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박희양 선생님을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춘향가를 또. 아이고 참 대단하셨네. 그리고 이제 북을 또 배워야 하다 해서 박병진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예, 예, 예. 박병진 선생님 또 찾아간 거예요. 아이고 용감하십니다. 아주 말씀 안 들어도 아주 뭐 일당백으로 막 밀고 들어가셨구만. 막. 이게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장만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예, 예, 알고 보니까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 잘 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최영길 선생님 인사동에 예, 예, 예. 인사동에 술 먹으러 왔다가 예. 제가 최영길 선생님 판소리더라고 해서 최영길 선생님 누군지도 모르고 또 올라갔어요. 아, 판소리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뭐 하러 왔냐고 그래서 여기서 소리가 나길래 소리 배우러 왔어요. 그랬더니 무엇에서 해본 소린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배우냐고 해서 배웠다고 잘 말 못하면은 말 잘못하면은 선생님 욕되게 하는 게 저는 누구한테 배웠다가 안 할라요. 그래도 말해버려요. 그래서 이정현 선생님한테 좀 배운 그거는 그 소리는 이정현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제자 못 된다고 왜 그러냐 제자 빼갔다고 한다고 그런 게 안 받은대요.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그래요. 그쪽 세계에는 최소한 그런 신사도는 있거든요. 예.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소리를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꽤나 배우고 익히고 좋아하실 만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산 자본 삼아서 봉사활동 다니고 좀 그러셨어요. 네, 엄청 행사로만. 아. 행사는 엄청 많이 뜁니다. 행사를. 예, 제가 기획사 하고 싶었어요. 기획사까지. 예. 네.
그러니까 혼자 기획사 하고 가수도 하고 명창도 하고 다 그냥 가수들 다 불러가지고 가수들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 인과관계가 좋아갖고 예, 저는 예, 예. 제 못한 것은 또 막 무용 선생님들 뭐 다 불러갖고 하니까 제가 예. 아, 정말 용감하십니다. 그래서 그 봉사활동 쪽은 그래도 내 돈 크게 안 들어가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벌죠, 조금 용돈 벌죠. 아 용돈은 되셨어요? 많이 받았어요. 어, 야. 그 행사라. 아 부러운 말씀이네. 어 참말로 네. 이게 전통으로 못 가버려서 그래. 전통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전통을 안 가고 어. 막 이제. 아 근데 이제 노래도 가요도 하고. 예. 소리도 하고. 판소리도 하고. 민요도 하고. 민요도 하고. 예. 아 그런 예. 그게 그야말로 여러 가지. 뭐 아주 그 꾸러미를 예, 이모 저모가 그렇게 선물해 주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냉장고 전천후라고 그랬어요. 아, 예, 네. 그럴 만도 하십니다. 네. 그래. 예, 워낙에 사실은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길을 잘 찾아갔더라면은 다 내가 꿈꾼 세상에 반이라도 한번 좀 경험해보고 좀 그랬을 건데 하는 그런 걸 항상 갖고 항상 예,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아쉽죠. 지금도 예. 그러시고. 그래도 이제 우리 시문아님께서 이제 이 정도 아 근데 그 안에 직업도 여러 가지 좀 그 거치셨을 것 같은데 네. 직업은 어떤 직업 쪽을 쭉 좀 경험을 해보셨어요? 에, 지금 하시는 일까지 쭉 한번 좀. 예, 결혼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가수 꿈을 접었죠. 결혼해서 요식업을 했어요. 요식업을 하면서 참 개미같이 돈 벌었죠. 개미같이 돈 벌었고 또 자꾸 이제 재산이 증식이 되다 보니까. 뭐 그냥 부자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뭐 시골서 빈손으로 올라 결혼에 빈손으로 올라왔는데 뭐 요식업에 손대면서 막 집도 사고 아유, 또 빌딩 사고 축하드립니다. 빌딩 사고다가 이제 또 분산 투자하고 막 예, 그래서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활동을 약으로 야쿠르트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요? 네. 와. 네, 야쿠르트. 아, 근데 동네 부자신데 그럼 남한테 넘겨 주시지 왜 그 일까지 하세요? 근데 응? 제가 구청에 야쿠르트를 구청 야쿠르트 담당했을 때 네. 예술단이 있던 거예요. 그 구에 예술단. 송파구리 민속 예술단이라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오디션 봤어요. 그랬더니 또 바로 그냥 붙여주시더라고 합격해 주더라고 거기서 한 8년을 제가 구립 단원으로 하면서 김용서 선생님한테 지도를 또 받은 거예요. 김용서 그래. 선생님. 그 한용서 선생님 밑에서 배우신 분이던가요? 네, 네. 그 맞죠. 네, 저는 한용서 선생님 저기 흥보가를 하거든요. 예. 이렇게 서로 만난다니까 그냥 한 발만 뛰면 족보들이 서로 반하게 다나고. 여튼가 그렇게 해서 지금. 불입 예. 저단 예술 단원이고 단원은 제가 8년 하고 마무리 이제 그 민요반이 없어졌고요. 저는 이제 야쿠르트만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만나는 게 너무 고객과 이제 만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제가 운동 삼아서 예. 그냥 집에가 있으면은 제가 그렇군요. 엔도핀이 안 돈대요. 고객들 만나면 엔도핀 돌아요. 그래요. 그 예능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라 나서. 문 밖에서 더 활기 있게 예. 무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지금 옆에서 예. 말씀만 들어도 예. 아 그래 그래가지고서 제가 또 국악으로 크게 성공을 못하니까 네. 웃음치료사 같은 거 레크리에이션 그걸 고대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해서 또 하셨네. 자격 시대를 좀 요새는 자격 시대라 예. 그걸 해갖고 접목시키려고 그걸 했어요. 예. 그래요 멋진. 지금 참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도 우리 저 정말 시문아님께서는 참 멋지게 인생 살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밖고랑에서 호미질하면서 불렀던 그 처녀가 이제는 이제 마을에 이제 마을에서 아 잘 사는 분이고 또 그러고 아 예술단으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또 운동 삼아서 사람들이 또 좋으니까 야구르트 아줌마로 또 활동하시고. 참 멋집니다. 이제 소리만 조금 더 예. 다듬으셔가지고 이왕이면은 네. 한 대목이라도 한번 내가 제대로 시문화 쪽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한번 도전 좀 해보시죠 좀 한번. 네, 그래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네. 근데 뭐 이 국악 판소리라는 게 째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한농선 선생님 판소리하고 안양년 선생님 심청가
분이 선생님이 있다면은 진짜 개인 레슨 받고 싶어요. 다 기초 공사 해놨은 게. 네. 그러니까 지금 귀가 이미 그 오래전에 그 참 그 좋은 소리를 귀에다가 먼저 담으셔 갖고 예. 요즘 소리가 귀가 안 찬다는 말씀 같이 들려. 그러니까 안 제가 수정하기가 더 힘든 그래, 것 같아서. 맞아요. 아, 그 얘기가 더 핵심이겠네. 예. 저는 이제 이왕 배웠던 거니까 그 소리째로 가는 것이 수정 안 하고 좀 그래도 고치고 예. 그러기가 편할 텐데 예. 이제 전혀 다른 소리째로 가면은 그게 좀 이제 새제비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 예. 말씀이군요. 여튼간 그래요. 여튼간 우리 시문아님 지금까지 멋지게 살아오셨으니까 이제 소리나 미녀나 이런 쪽은 조금 더 한번 다듬으셔가지고 좀 멋지게 한번 그렇게 불러서 예. 사람들한테 아이고 명창 오셨네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그런 네. 한번 꿈 한번 꿔보시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멋있게 만난 얘기 제가 잘 담아서 올려드릴게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때는 어느 땐고 허니 송천자 앞께서 황후를 붕하시노 납비를 아니오시고 세상의 온갖 기아 요초를 모아 삼극전 넓은 뜰에 심어놓고 조속으로 화초 구경을 하시난디 화초도 많고 많다 팔월부요 군자룡 만당 추수의 홍연화 암향부도 월향원 소식 전턴 한매화 진시유령 거우제나 불거 있다고 복송꽃 9월 9일 용산음 소축시 국화꽃 삼천 제자를 강론을 하니 장단춘풍에 살구꽃 이화 만개 불개 묵느니 당신 군종 백꽃이요 천태산 들어가니 양이병계 자격이 원정부지 이별하니 옥창옥연의 앵도화 적극 하늘 못 이기어 제열하던 두견아 이환호와 개관화 홍국 백국 사계와 동원돌이 변시춘 목동 교지가 행화촌 월중 당계 부상지 달 가운데 개수나무 백일홍연산호 외철쭉 진달화 난초파초 오미자 치자 강과유자 성효능나 능금포도머루루 대추각세 활초 강진이 향과 좌우로 신문난디 향풍이 커뜻 불며 불나비 새짐 생들이 지울며 논인다 대라만수 예라 대신이야 대활련으로 설설이 나리 소소 대라만수 예라 대신이로구나 놀고 놀아 법지다 하니 놀지는 못하리라 정천은 등기로가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동정으로 가려느냐 소상 동정 어디다 두고
사관 한등에 자원 못 이루라 에라 안소 에라 대신이야